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훈훈한 미담 소식을 현상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 종구 중촌동 미소 어린이집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아나바다 바자회 수익금 60만 원을 중촌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미소 어린이집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통해 물자 절약과 환경 보호, 이웃 사랑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전기 주식회사 세종사업장은 세종시청을 방문해 5,2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후원금품은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30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남보역은 내산면이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내산면사무소와 산림녹지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CNB 뉴스 현상필입니다.